귀뚜라미가 또 한쪽에는 습격을 하고 있고 한쪽에는 미러미 습격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는 12마리의 개미가 있거든요. 친구들 안녕! 에그박사예요! 오늘 만나볼 친구는 개미 친구들이에요! 우와, 우리 개미 친구들은 집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화단이나 아니면 바깥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자, 여기는 에그박사가 준비한 개미 키트인데요. 우와, 옆에 보면은 줄이나 있죠? 벌써 개미들이 이렇게 통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기 있는 개미들은 일을 하고 있는 일개미고요, 여왕 개미가 있으면요 여왕 개미 방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애벌레들을 키울 수 있는 방도 따로 있다고 해요. 밑에 보면 개미가 땅속을 파가지고 길을 만든다고 해요. 크기는 조그맣지만 지능이 높은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다들 역할도 다 다르다고 하네요. 크크크. 싸움을 하는 싸움 개미랑 열심히 땅을 파고 일을 하는 일개미, 그리고 알을 낳는 여왕 개미까지 사회성이 있어가지고 각자 역할도 있다고 하네요. 여기 보면 열심히 지금 개미 친구가 땅을 파고 길을 만들고 있죠. 길이 엄청 복잡하지만 개미 친구는 절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네, 지금부터 에그 박사가 개미 집에 적군이 나타나면은 개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군은 바로 끔틀끔틀거리는 슈퍼 미러미예요. 자, 투어! 우와! 오, 친구들이 미러미 나타나자마자 갑자기 개미 친구들이 엄청 분주해졌어요. 미럼 친구가 땅을 파서 들어가네요. 이번에는 귀뚜라미를 넣어보겠습니다. 예예! 귀뚜라미 같았던 귀뚜라미! 공격이다 공격! 저들 공격! 공격! 우와, 한 마리가 지금 공격을 시작했어요. 갑자기 다른 개미들도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개미 세상에는요 자기보다 큰 몸집을 가진 적군이 나타나면요 몰려가지고 공격을 한대요. 오, 여기 미럼도 지금 공격당하고 있어요. 집을 지키는 개미 친구들이에요. 귀뚜라미가 개미가 파놓은 집에 습격을 했어요. 에그박사의 조그만한 돋보기로 관찰을 해볼게요. 찡! 지금 미러미 습격을 해서 개미들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친구들 지금 미러미 내려가고 있어요. 개미 왕국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 나쁜 미럼 슈퍼 미러미, 개미가 열심히 만들어놓은 집이랑 사이즈가 딱 맞아요. 개미가 지금 혼란에 빠졌네요. 오, 귀뚜라미가 또 한쪽에는 습격을 하고 있고 한쪽에는 미러미 습격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는 12마리의 개미가 있거든요. 마음만 먹으면은 개미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린다. 정말 무서운 친구들이죠. 그리고 위에는 지금 일개미들이 다시 집을 보수하고 있어요. 야! 야, 적군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어디 간 거야? 밑으로 숨었대. 개미 왕국이 지금 무너졌잖아. 개미 왕국을 다시 만들어. 귀뚜라미랑 미러미 부셔버린 집을 개미 친구들 다시 보수하고 있어요. 와, 규칙 같은 게 있나 봐요, 개미 친구들한테는. 정말 정말 신기하죠? 네, 친구들, 여기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개미 친구들을 위해서 에그 박사가 달콤한 캔디를 준비했어요. 짠. 달콤한 것을 엄청 좋아한대요. 개미들이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탕에 관심을 못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개미 친구들 지금 귀뚜라미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예! 잡아라! 잡아라! 지금 내 다리 부렸다! 오! 지금 일단 공격하는 개미들이요 다리를 지금 뜯었어요. 공격하는 개미들이요. 우와, 순식간에 달려들어가지고 공격을 했네요. 무서운 친구들이었군요. 개미들이 이제 한두 마리씩 몰려가지고 사탕을 먹고 있어요. 우와, 허구리 용해가지고 사탕을 갉아먹은 것 같은데요? 역시 개미 친구들 단 걸 좋아해요. 아이고 맛있다. 야, 맛있다 맛있다. 역시 달콤한 게 제일 좋아. 같이 먹자. 너 먹지 말고. 다른 친구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어가지고 그 역할 다 끝내고 온대. 자, 친구들, 오늘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머리가 똑똑한 개미 친구들 만나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친구들 안녕.